저기는 영천 보현산의 따임의 출렁다리입니다. 저 앞쪽에 있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영천에 있는 보현산 댐의 출렁다리입니다. 아, 사람들이 많이 찾았네요. 비가 오는데도 독특하게 X자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아, 멋지네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영천 보현산 댐의 출렁다리입니다. 영천 보현산 댐 출렁다리로 한번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독특한 형태로 만들어졌네요. 여기 바닥이 뭐 떨어지면은 죽을 수도 없어. 떨어지면 안 되겠어요.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북 영천시 화무면과 청송군 하수면에 걸쳐 있는 보현산 댐 출렁다리를 찾았습니다. 보현산 댐 출렁다리고요. 이곳 보현산 댐 출렁다리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긴 펜수교입니다. 타원행을 해가 쭉 올라가서 주탑 구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위로 올라가네요. 주탑은 돌아오는 길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걸어갈 수 있고요. 약간 출렁거립니다. 이게 출렁다리죠. 보현산댐 출렁다리의 총 길이는 530m이며 폭은 1.8m입니다. 유역폭은 1.5m이고 주탑의 높이는 52m입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또 넓은 곳이 전망대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보현산댐이랍니다. 보현산댐. 보현산댐의 출렁다리.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현산은 경북 영천시 화북면과 청송군 화수면에 걸쳐있는 높이 1124m의 산입니다. 이곳에 보현산댐 출렁다리가 놓였습니다. 이곳 보현산댐 출렁다리는 2021년 4월 26일날 착공을 시작해서 2023년 3월 8일날 준공을 마쳤습니다. 개통은 2023년 8월 30일날 개통을 하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3월과 10월에 이어지는 하절기에는 아침 9시에서 6시까지 통행을 하며 11월과 2월의 동절기에는 아침 9시에서 5시까지 통행이 가능합니다. 거의 보현산댐 출렁다리에 끈적하게 여기서 왔습니다. 쭉 올라가서 전망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바로 앞에 두 번째의 주탑이 보입니다. 이 주탑의 높이는 52m이고 주탑의 형태는 벨의 모습을 따놓은 것입니다. 이 주탑에는 전망대가 있으며 끝자락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주탑 전망대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현산댐 출렁다리의 끝자락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총 길이가 530m입니다. 아, 여기가 끝입니다. 이렇게 이제 끝났습니다. 영천 보현산 출렁다리입니다. 자, 이렇게 반대편에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영천 보현산댐 출렁다리입니다. 지금부터 처음 출발했던 지점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다가 주탑의 전망대로 올라가서 주탑의 모습과 주변의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주탑의 모습입니다. 정말 독특하고 멋집니다. X자 해인의 벨의 모양을 딴 것입니다. 두 번째 주탑까지의 거리는 350m입니다. 출렁다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주탑이 보입니다. 주탑과 주탑 간의 거리는 350m이고 이곳에서 전망대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대가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볼게요. 가운데 기둥을 중점으로 해서 이렇게 계단이 놓여 있으며 2층 정도의 높이로 올라갑니다. 지금 저 전망대로 올라왔고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쭉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탑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아, 이렇게 보이네요. 훨씬 잘 보이네요. 주탑의 전망대에 올라서 지나온 주탑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고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보현산댐 출렁다리가 있는 곳이고요. 넓은 주차장에다가 저쪽에 화장실도 있고 음식점도 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이곳은 보현산댐 출렁다리 주차장이에요. 아주 넓고 사람들이 많이 찾았어요. 무료입니다. 출렁다리 구경 또한 무료입니다. 화장실과 음식점은 저쪽에 뒤쪽에 보시면 저 건물에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30일 날 개통한 경북 영천 보현산댐 출렁다리를 찾았습니다. 정말 웅장하고 멋진 출렁다리입니다. 끝까지 감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